안녕하세요. 지금 베이비 돌핀이라고 들어왔습니다. 네, 원래 6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안타깝게 용궁을 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5마리가 남아있는데요. 얘네가 확실히 2마리가 모여있으면은 아주 죽을 듯이 싸우더라고요. 뭐 당나귀가 막 무는 거 아시죠? 그런 식으로 막 물더라고요, 서로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여러 마리를 합사시키니까 싸우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총 5마리가 있고요. 원래 6마리 이상 키우면은 서로 다툼이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5마리가 됐습니다.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아니구나. 아, 한 마리 더 보내주셨나? 단테님이 한 마리 더 보내주신 것 같은데? 아니, 이거 내 말인가? 아, 우리 단테님이 한 마리 더 보내주셨네요. 지금 6마리네요. 아,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나? 얘네들은 6마리 이상씩 합사를 하면은,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마 6마리 이하가 되면은,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. 얘네가 좀 특이한 친구들인데요. 얘네가 뭐 일반적으로 뭐 우스갯소리로 왕따를 시킨대요. 그러니까 특정 뭐 물고기들이 이런 건 있어요. 약한 개체를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는 또 특이하게 왕따당한 친구는 또 죽는다고 하네요, 결국에는.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친구들인데요. 아무래도 그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처음에 이것도 왔을 때는 한 마리씩 얘네는 개별 표정으로 오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. 두 마리가 같이 한 몽단에 오면은 또 한 마리가 또 죽었어요. 그래갖고 또 단테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간 친구들은 대부분 죽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씩, 제가 지금 포장한 거 못 보여드렸는데 우리 단테님이 진짜 한 마리씩 정성껏 포장해 주셨어요, 이번에는.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왔고요. 그리고 사착포상으로 한 마리 더 보내주셨고요. 그래서 한 마리 더 보내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6마리가 됐네요. 원래 제가 기존에 3마리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2마리는, 한 마리는 오면서 죽었고 또 한 마리는 또 어저께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. 왜 돌연사를? 걔네는 한 마리씩 따로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돌연사를 해버렸습니다. 얘는 알 수가 없어요. 저도 처음 키우는 어종이고 국내에 수입된 지도 별로 안 되는 어종이라서 아직 여러 가지 습성이나 특징들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생김새가 굉장히 귀엽습니다. 생김새를 잘 보시면은 돌고래 닮았죠. 그래서 얘네를 베이비 돌핀이라고 하고요. 이 친구들은 꽤 많이 큰데요. 거의 20cm 이상까지도 큰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합사를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요거는 임시 어항이고요. 요건 지금 네오테라 약욕 1시간 해주고 더 큰 어항으로 옮겨줄 겁니다. 지금 여기 기포기 주변으로, 얘네 구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낯설기 때문에 기포기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. 여기 어항에서 약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1시간 약욕하고 빼줬어요. 그 다음에 잠시 작은 어항에 옮겨졌거든요. 근데 이거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요, 이거 얘네들. 지금 막 물고 그러진 않은데 몸싸움이 좀 심해요. 확실히 어항이 작은 데로 옮겼더니 지금 몸싸움 하는 거 보세요, 얘네들. 막 서로 막 난리 났습니다. 이거 뭐 패싸움 하는 것처럼 막 특정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막 서로 막 지금 몸싸움이 심한 걸 볼 수 있어요. 몸싸움 굉장히 심한데. 이게 아까보다 더욱 격렬해지는 느낌인데요, 이거. 일단은 더 지켜보고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지금 특정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진 않아요. 서로 막 엉켜서 막, 얘도 패고, 지놈도 패고 막 그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거 빨리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. 큰 어항으로 옮겨주고 여기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수초 같은 거를 설치를 해주면은
얘네가 이제 당하는 쪽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날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는 일단은 아 유목의점은 상당히 큰 게 남는 게 있어갖고요. 여기다 한번 넣어줬습니다. 이렇게 공간을 나누면 애들이 싸움을 해도 약한 놈은 도망갈 수 있고 약간 분리 형태도 되겠죠. 한번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어항을 작은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옮겨졌고요. 중간에 커다란 유목을 설치해야 하니까요. 애들이 아까보다 몸싸움이 좀 덜해졌어요. 아직도 싸우긴 있긴 한데 서로 이제 약한 애들은 이렇게 싸우다가도 도망갈 수도 있고요. 유목 밑에서 이렇게 은신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좀 어항이 큰 게 있어요. 3자짜리가 있는데 이 3자짜리 어항에도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이쪽에는 지금 물잡이용 구피 한 마리만 들어가 있는데요. 이쪽으로 이제 옮겨줄 예정이고요. 일단은 우선은 이렇게 작은 어항에서 키워보고요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저 큰 어항으로 옮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공간을 좀 유목으로 분리를 해주니까 그나마 좀 아까보다는 낫네요. 이렇게 싸우다가도 이제 도망가네요. 오늘은 베이비 돌핀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소개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잠시 좀 아까 사고가 있었어요.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우리 남이 보세요. 지금 완전 물에 빠진 생쥐꼴이죠. 남이 좀 아까 진짜 위험했어요. 여기 물에 빠졌어요. 여기 예전에는 여기 뭐 가끔 가다가 빠지긴 해요. 이 친구가 혼자 놀랄 때가 있어요. 뭐 하늘을 막 혼자 쳐다보는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다 갑자기 뭔가 놀래갖고 후두룩 날아요. 근데 오늘 여기 빠졌어요. 예전에는 여기 빠져도 자기가 나왔어요. 근데 오늘은 못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었죠. 아니면 익사일 뻔했어요. 특히 앵무새들은 요 귀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은 위험하거든요.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진짜 익사가 아니라도 귀에 물이 들어가면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해서 살았고요. 와, 좀 시겁했어요. 너 진짜 오늘 큰일 날 뻔했다, 남이야. 조심하자. 지금 말리고 있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